첫 번째 트랙 선택이 완료가 됐네요. 도검 구름의 협곡입니다. SJA의 선택이 되겠죠. 1페이지를 승리를 했으니까요. 네, 지난번에도 1페이지 사실 선택 트랙이었어요. 벤을 제외하고 이런 걸 생각해보면 SJA 인천이 좀 자신감 있게 할 만한 트랙이다. 왜냐면 피지컬의 SJA 인천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런 피지컬이 중요한 트랙에서 초반 승기 잡으면 끝까지 변수 없이 아마 들어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랩공 이거 극복해야죠. 랩공 오늘 개인적으로 협곡 기가 막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카트바디를 바꿀 순 없잖아요. 역할을 조금씩 바꿔주면 분명히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양팀이 준비한 두 번째 페이지 스피디 팀전의 첫 번째 라운드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아, 과감한 팔각정 선택으로 팀을 아주 캐리로 이끌 수 있을지 출발했습니다. 항상 미들라인 허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역할을 헬렌 선수가 기가 막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게임 코치에선 록시 그리고 램봉이 해줘야겠고요. 자, 이번에 뭐 과감하게 램봉 선수가 팔각정으로 간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소령은 꾸준하게 하고 있고 만약에 성 선수까지 컨디션 좋아지면 이거 진짜 무서워지거든요. 자, 게임프가 매섭게 다가갔습니다만 록시가 좀 크게 뒤척였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약간 역할이 바뀐 것 같죠. 포지션 자체가 근런데 불빛도 긁어내면서 네. 그리고 램공이 협곡에서 집주인은 이번 KLC에서 나다 외치고 있어요. 전세 냈거든요. 뒤쪽에서 우당탕탕하는 상황에서 리미 선수가 너무나도 큰 사고에 휘말렸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임 코치의 입장이 됐고요. 자, 이거 1위를 따라잡는다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 성수입니다. 협곡이 보통 이 정도 거리 차이 나오면 우선은 6, 7, 8등은 상위권에 오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건 말씀드렸었던 성수 선수의 컨트롤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렘봉 선수가 여기서 그 빌드, 그 라인을 시도를 하느냐를 봐야겠고요. 이거 하는데요. 이번에도 말이에요. 들어가죠. 야, 이런 거리가 더 멀어졌습니다. 아, 성수 선수도 이러면서 우다가 실수한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거리가 벌어졌다면 오히려 SJA는 작전을 생각해야죠. 2-3-4 작전을 생각해야죠.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3-4를 노리고 있는데 2-4-5-6 가능성 있어요 아직. 자, 이거 게임 코치도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1등은 안 될 것 같긴 하고요. 자, 네, 이거 게임 코치가 안정적으로 계속 순위를 잘 타주네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 런민기 선수도 여기서 무리해서 몸싸움을 할 게 아니라 순위 유지 잘해줘야죠. 자, 마지막까지 성수를 괴롭혀주는 런민기 선수가 있었고 1-3-4-8을 기록해내는 게임 코치입니다. 경기 직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카트바디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를 러너로 사용을 하고 또 도검 구름의 협곡이었기 때문에 램봉 선수가 가지는 독특한 또 빌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임 코치가 되겠습니다. 이거 SG 인천이 선택한 트랙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동화 마녀의 성도 그렇고 협곡도 그렇고 SJA 인천의 스피드전 어떻게 보면 필승 카드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다 잡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치가 더 올라가는 건데 남아있는 트랙들에서 이제 점점 더 좋은 분위기를 가져와야 될 것 같고,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랭봉 선수가 오랫동안 경기에서 힘들죠. 힘들 수 있는데 오히려 협곡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거고요. 그렇죠. 오늘만 해도 무려 지금 팔각정을 한 다섯 번을 탄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램봉 선수가 이 트랙만큼은 본인의 이름을 더욱더 각인시켜내면서 완전히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짧은 쉬는 시간 동안에 램봉 선수가 다시 한번 재무장을 통해서 돌아왔고, 이렇게 되면 밴 카드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특히 SJA가 어떤 카드를 밴하느냐에 따라서 이 페이지의 전체적인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의 트랙 자체가 모두 잘려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밴 카드와 트랙 선택은 바로 이 트랙이었네요. 결국 노르테유를 잘라내는 걸 선택을 했던 SJA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꺼내들어야죠. 왜? 첫 고정 트랙 가져왔고 그 다음 트랙 가져가면서 승승 그리고 흐름 잡아가겠다의 게임 코치의 픽입니다. 이거 보고 나니까 필승 트랙 두 개가 연달아 이어지는 게임 코치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페이지이기 때문에 트랙을 아껴둘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램봉 선수가 지금 가장 컨디션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램봉 선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문일시티 숨겨진 지하 터널로 약간 조커피 가려다가 완전 잡아먹혔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아예 밴을 해놨네요. 네, 그냥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머릿속을 깔끔하게 지워놓고 나서 본인들이 가장 익숙한 트랙으로 이어가는 게임 코치의 선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양팀이 준비한 두 번째 라운드 이어드리죠. 게임 코치는 가장 단순한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전 우승자인 램봉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그러면 SJA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램봉만 잡으면 되죠. 그러면 팀워크가 완전 터질 수 있어요. 양팀 모두 심플한 전략 자체로 맞붙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근데 소령 선수도 대저택을 잘하기 때문에 이러한 걸 생각해보면 사실 게임 코치도 대저택을 고를 때 약간 고민은 했을 거거든요. 약간 얽힌
터집니다. 밀어내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선수들이 부딪혔지만 상대적으로 데미지가 더 심했던 게 게임 코치였기 때문에 이건 변수 많습니다. 자, 램봉도 뒤쪽으로 쳐져 있고 럼빙기와 록시가 좀 올라가 봐요. 자, 록시 선수는 이거 끝까지 버텨내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앞쪽에서 버티는 뭐 러너나 스위퍼 역할보다는 조금 버텨주면서 포지션을 만들어 가줘야 되거든요, 록시도. SJ는 팀업을 발휘해야 할 때고 반대로 게임 코치는 이제 런밍기 선수가 에이스로서의 슈퍼플레이가 한번 나와줘야 돼요. 자, 순위가 좀 많이 얽힌 채로 맞이하게 될 두 번째 랩으로 보입니다. 약간 지금 코너 쪽에서 뒤쳐졌어요. 이거 토론 선수가 약간 무리하다가 오히려 실수가 나왔고 앞쪽에서도 이거 록시 선수가 그냥 가만히 따라가면 되고 런밍기 선수에게 좀 많이 달렸습니다. 그렇죠. 게임 코치는 지금 냄봉 선수가 절대 7-8이 안 할 거라는 믿음이 있을 거고 그러면 런밍기 선수가 1위를 기록하게 된다면 합산에서 유리해지게 되잖아요. 반대로 SCA는 성수를 믿어야죠. 자, 램봉이 좀 많이 뒤처지긴 했는데 이거 올라올 수 있나요? 이건 믿고 가야 돼요. 혹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럼빙기가 1등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성수 1대1 싸움 최근에 장치가 많이 붙었거든요. 아~ 자, 살짝 바디 붙여주고요. 성수도 이런 거 진짜 많이 성장했거든요. 블로킹이 좋긴 했는데 자, 2, 3, 4가 완성이 되느냐. 아예 그냥 1등을 가버리죠, 이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1등 싸움의 핵심이었었는데 그렇죠. 송선수의 약간 부담감이 실수로 이어져서 1점 실패! 작업을 돌려봤습니다만 그대로 유유히 지나가면서 오히려 본인이 부딪히고 맙니다. 리밋에게 당해버렸네요. 자, 이렇게 되면 원투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게임 코치 라운드 연승이 이어집니다. 런밍기 선수가 상위권에서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런밍기 선수가 해줬고요. 분명히 SJ가 램봉 선수를 틀어막는 데 성공했어요. 램봉 선수만 끊임없이 때려서 8위로 만드는 데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하지만 럼빙기가 살아나니까 갑자기 팔이 뒤집히죠. 자, 바로 램봉이 유격되자마자 플랜 B 게임 코치가 그대로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네, 뭔가 비슷한 흐름 봤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게임 코치는 1페이지 그냥 깔끔하게 입고서 지금 흐름 좋기 때문에 쭉쭉 이어나가야 될 것 같고 SJ인천은 1페이지와 비슷한 어차피 지금 SJ처럼 픽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승리 쌓아나가면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도 패패 승승승승을 했던 SJ 인천이기 때문에 뭐 한번 겪어봤으니까 여기부터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어서 선택한 트랙은 바로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입니다. 이 트랙 변수가 과연 어떤 팀에게 작용을 할까요? 두바이가 정말 재밌는 게 원래 상대적 약품들이 픽을 해야 되는데 SJ 인천은 이게 여기서 진짜 내공이 많이 쌓였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상대적 약팀들이 계속 골라주다 보니까 네. 거기서 승리하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오히려 본인들의 픽이 됐습니다. 자, 정준 해설께서 언급해주셨던 그 난이도의 역설이라고 볼까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난이도 자체가 낮은 상대 약팀들이 선택한 만큼 본인들도 많이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자, 익숙하게 꺼내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선수들과 함께 치열하게 경기를 하다 보니 메타에 대한, 카트바디 조합에 대한, 그리고 트랙 선택에 대한 전략도 굉장히 시야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넓은 시야로 일단 포지션을 만들어가는 SG 인천. 자, 초반 순위 워낙 잘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헬렌 나이트가 3, 4등입니다. 이러면 와, 이거 지옥이거든요, 보통 상대팀. 거기다가 불빛을 쳐 센터 포지션. 네, 방금 전에도 약간 뚫리긴 했지만 그 다음에 속도를 붙여서 인코스를 틀어막는 움직임을 불빛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함께 뚫어내나요, 게임 코치? 잘 뚫어냈어요. 보통 헬렌 나이트에 저 바리케이드 저 라인을 못 뚫거든요? 근데 6-8로 떨궈놓고 순위를 만들어 온 게임 코치가 흐름 잡았습니다. 자, 만들고 터널 구간 진입합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8명의 선수들이 결국 떨어지는 것만은 면했거든요. 그런데 첫 랩이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서 그렇지 두 번째 랩 됐을 때는 앞뒤에 볼 거 없이 들이받는 선수들 나올 겁니다. 야, 이거 쭉 끌면 3명 보냈고 3명 살아남은 게임 코치? 야, 극단적으로 좀 수지가 안 좋았던 상황을 잘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 이러면 다시 한번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자, 리밋 싸움 치열하겠는데요. SCA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리밋 선수가 1위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컨디션 좋은 램봉이 해집기 시작하면 터널 구간에서의 변수가 있거든요. 자, 램봉의 GT가 올라와서 회집어주고 있습니다. 이코스 파고들겠죠. 자, 램봉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SCA 인천 유리해요. 왜냐면 앞포지션 지금 되게 잘 가져가고 있거든요. 자, 톡 치면서 1위 견제 이어갑니다. 라인을 잃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엉켜가요. 드랩 봐야 돼요, 드랩. 네. 우당탕탕 하는데 이거 1347의 SG 인천이었습니다. 소령의 어깨, 불빛의 어깨, 그리고 헬렌의 주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마지막에 워낙 이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 순적 우위를 많이 가져가고 있었다 SG 인천이었거든요. 서로 라인을 바꿔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팀끼리 엉키지 않았었고
야, SG인천 이거 1페이지의 그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미들에서의 몸싸움 한방, 인코스를 틀어막는 상대방의 팀킬을 유도하는 그 한방의 몸싸움이 전체적으로 스노우볼이 심하게 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 페이지 아직 게임 코치가 여전히 리드하고 있는 라운드 스코어를 가져가고 있는 스피드전입니다. 2대1의 라운드 스코어에서 맞이하는 게임 코치가 선택할 네 번째 라운드의 트랙인데요. 트랙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 이러면 운동장을 갈지. 아, 해순본데요. 소소하게 가네요. 워낙 운동장에 대한 강점을 SG인천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임 코치입니다. 아예 어렵게 가서 몸싸움을 이용해서 상대방 하나씩 떨궈내고 위험 구간에선 함부로 블로킹을 못하게 되잖아요. 하위권에 있는 선수들도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열어주려는, 아, 어떻게 보면 도박수지만 이게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해온 것 같아요. SG인천이 지금까지 픽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게임 코치가 한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히든카드로 작용할까요? 이어지는 네 번째라도 출발합니다! 매코너 매코너 집중해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도록 달려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자, 성수가 쭉 들어보는데 과연 말씀하신 대로 게임 코치 히든픽으로 작용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문승진은 상대에게 잡아먹혔었는데 이번 거 게임 코치 가져오면 3대1 정말 유리해집니다. 아, 이거 헬렌 선수가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속도 조절해가면서 상대방 잘 괴롭혀주고 있죠. 아하, 그럼 록시가 크게 떨어졌고요. 네, 이거 헬렌이 한 방도 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그냥 헬렌을 보고 두려워서 뒤로 드립이 들어가 버렸어요. 아, 결과적으로 약간의 회피하는 장면 속에서 크게 떨어지는 장면까지 이어졌고, 아, 림에서 드래곤 세이버가 버티곤 있는데 림이 진짜 잘 달리네요. 네. 어, 위험했습니다. 버텼어요. 깜짝 놀란 게 이거는 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장면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건 리밋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나와줘야겠습니다. 지금 1위가 많이 멀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버텨내면서 따라가면 2레벨은 혹시 모르거든요. 결국 리스크 플레이를 계속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나와버렸고, 선수를 잡기에는 선수 선수가 잡혀주는 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소령도와 몸싸움 자체 능력치가 KLC에서 많이 성장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소령도 무리해서 몸싸움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속도만 탁탁 불러주면서 위험 구간에 살아나는, 생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자, 리밋을 보내고 몸싸움에 합류하기 위한 런빙기 합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합니다. 게임 코치는 2, 3, 4를 봐야 되거든요. 이거 리밋이 진짜 대단한 게 1등 포기하고 뒷라인 봐주면서 2, 3 포지션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런빙기 살았어요. 아래쪽 라인을 타면서 버텨봅니다. 2, 3은 안 돼요. 왜냐면 2, 3, 5, 7이 형성이 안 돼서 8등 고정이거든요. 그럼 2, 3, 4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밀어야죠. 여기서 밀어붙여야 되는 리밋이에요. 자, 과감하게 붙어보는 리밋. 아, 엉켰는데요. 리밋 알키 함께 눌렀고요. 리밋이 다운됐으면 그 다음의 경우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 2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SG인천 결국 마지막 킬 라인까지 성수 함께 들어옵니다. 원투 SG인천입니다. 어찌 보면 1렙 초반부터 결과가 결정되어 있던 승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성수 선수가 잘 달려줬고 뒤에서 2위, 4위 서포트 해주는 선수들이 좋았고요. 하지만 게임 코치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달렸거든요. 경기 아직 모릅니다. SG인천 안정적이었어요. 네, 특히나 리미 선수의 승부수가 몇 번 있었는데 거기에 약간 이제 충분해가지고 리밋을 막아야지 했으면은 휘말렸을 겁니다. 근데 네, 그게 아니고 그냥 흘리자 이러면서 순위를 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경기 내용에 비해서 승리는 생각 편안하게 가져간 겁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승리를 가져간 SG인천, 이제 승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갈 트랙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네, 경기가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SJ 선수들은 정말 더 차분하게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고요. 게임 코치 선수들은 지금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초인적인 의지력을 발휘해서 슈퍼플레이를 노리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가고 있죠. 자, 이어지는 트랙은 포레스트 직잭입니다. 네, 뭐 공마초를 할지 아니면 직잭을 할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자, 직잭을 먼저 해주면서, 사실 혹시 마지막까지 갔을 때는 공마초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왜냐면 막픽이 SG인천이라서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한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싸움에서 다 같이 8명이 뭉치는 싸움에서는 대부분 게임 코치보다는 SGA가 이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겠죠. 자, 라운드 스코어가 이제 동점으로 만들어진 현실점입니다. 출발합니다. 자, 과연 또 2대2가 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게임 코치가 경기력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스코어도 비등비등 크게 가고 있고 괜히 말릴 필요 없거든요. 상대에게 초반 순위에서 계속 게임 코치가 밀리는 이유는 헬렌이 80%, 이번에도 헬렌 선수가 헤집어 놨기 때문에 소령과 나이트만 앞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이번 램공이 치고 나가면서 그 단단한 아성을 깨려 합니다. 자, 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게 지금 타이밍이 못 쫓아가면은 생각보다 오히려 선수에게 공략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타이트하게 이름이 달려야죠. 자, 불빛 소령 거리가 멀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드랩 거리까지 쫓아봅니다. 아, 초반에 원투가 잘 빠져나가니까 성수와 헬렌도 공격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해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킬 되든 말든 쫓아가면서 리미 선수는 정말 초우를 불태우고 있는 거고요. 네, 부스터가 하나 녹으면서 리미 선수가 좀 꼬였었거든요. 그런데 회복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죠? 잘했어요. 와. 다 붙었어요, 리밋. 와, 하지만 불빛! 가장 무서운 건 헬렌 선수가 왔다는 겁니다. 헬렌 선수의 라인 블로킹은 정말 명불허전이거든요. 자, 이거 포지션 자체가 너무나도 깨지지 않고 있는 SG 인천이 두 번째 랩에 돌입합니다. 아, 이거 포지션 정성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이거 라이트가 막아주면서 뒤쪽에 있는 선수와 교대했는데요. 이거는 해순보보다 어렵긴 합니다. 네. 왜냐면 트래픽성을 생각해보면 앞에서 실수할 만한 구간이 없어요, 딱히. 자, 거기다가 몸싸움 자체에서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어요. 아, 이번에도 순간적으로 교대해주면서 몸싸움 계속했죠. 헬렌. 그래도! 자, 일단 램공이 버티고 있어. 그래도 완전히 뒤처지는 않고 있는 게임코치. 두 번의 드래프트를 받으면서 램공 선수가 선두권에 진입을 할 수 있으면 변수를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드랩 받고 괜히 무리한 라인이 되면 램공이 그렇죠, 지금 인아웃이 돼버렸거든요. 과감하게 노려봤습니다. 긁는 장면 램공! 아, 소령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살짝 열리더라도 바로 회복이 돼요. 자, 연속 유턴 구간을 부드럽게 지나간 SG인천. 아, 작업 노려보는 게임 코치 램공! 자, 뒷작업 실패죠. 이렇게 되면 눈치챘습니다, 소령도. 결국 코너를 그대로 지나가면서 원투를 유지한 SG인천 3대1 라운드 스코어입니다. 성수의 완벽한 러너 주행, 소령의 서포트, 그리고 라이트와 헬렌의 미들 싸움까지 팀워크 완벽하네요. SG인천 지금까지 조직력, 피지컬 이런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건요, 진짜 침착합니다. 이게 상황상 한두 번 상대가 너무 과감한데 이런 생각 드는 시점에서 되게 침착하게 다 흘려내요. 네. 무리 안 하고요.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턱이면 어퍼컷을 쳐야 되고 다리가 약점이면 로우킥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대방 약점들을 잘 공략하면서 SGA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의 스피드전도 단 한 개의 라운드만을 남겨놓고 SG 인천입니다. 게임 코치, 여섯 번째 라운드의 트랙 과연 어떤 트랙을 선택할까요? 네, 이제 남아있는 트랙들이 대부분 운동장형입니다. 공마초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사실 그냥 지금 워낙 게임이 안 풀리고 있는 게임코치 입장에서 고가 호그 브라질. 아하. 자,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 어떨까. 브라질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런밍기 선수가 되게 선호하는 트랙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어려운 트랙, 좁아지는 트랙에서 계속해서 묶이는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차라리 넓은 트랙에서 다 같이 쫓아가다가 순위를 하나씩 끌어올리는 장면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물론 넓은 트랙에서도 SG인천이 몸싸움의 능력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까칠한 부분입니다만, 아, 과연 아, 이 게임 코치의 절벽에 몰린 이 시점에서 단단한 팀워크를 만들어내면서 이를 돌파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팀이 준비한 여섯 번째 라운드를 지금 바로 보내드리죠. 이미 기세가 자리를 잡은 SGA가 되겠습니다. 초반에 스타트를 가져가는 움직임에서 헬렌 선수의 헌신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빛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를 다시 한번 추격해보는 리미츠. 아,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 순위는 계속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일단 중앙이권이 좀 멀어졌고. 아우! 자, 이거 SG인천의 한 명의 선수가 좀 뒤쪽으로 쳐졌어요. 진짜 뒤쪽 라인에 SG인천 선수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소령 불빛 쳐졌는데요. 게임 코치가 무리한 라인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으면서 승부수를 던지거든요. 그것이 통했던 방금 전 장면이었는데 한 번만 실수하면 전체적으로 다 터질 수 있어요. 자, 파이어 구간은 아직 몇 차례 남아 있습니다. 와, 런밍기가 이 순위를 뚫기 시작했어요. 사실 브라질 서킷이 운동장형 트랙으로 분류하기에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조금 있거든요. 자, 쭉쭉 이어나가고 성수만이 버티고 있는 포디움입니다. 아, 이 코스 틀어막으려고 했었는데 성수 선수가 너무 잘 뚫었죠, 이건? 아, 성수 선수가 1옵션 카트바디 타고 지금 팀 내에서 책임져주고 슈퍼플레이 한번 보여주나요? 자, 시간을 쭉 끌 수 있나요? 성수가 네. 말이죠. 와, 라인 날카롭죠. 야, 3대1 싸움에서 감속을 시켜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팀원들이 합류를 해요. 자, 불빛의 모습이 살짝 보였는데요. 여기 안 걸려야죠. 아, 여기에서 지금 SG전 시간을 다 끌었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런밍기를 뒤로 뺐고요. 3대3 구도인데요.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었어요. 원래 이거 한 9대1로 불리한 상황을 그래도 비슷하게 이거 어차피 붙거든요. 네, 사실상 바로 앞에 한 순위만 제쳐내면 승리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 옵니다. 자, 아직 누가 이긴다 이런 타이밍 없습니다. 좀 더 봐야 돼요. 자, 순위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있는 현실점에서의 리믹과 소령이 선두를 끕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한번 타이밍까지 맨 마지막에 인코스 틀어 막아야죠, 소령이. 리믹 그래 빠졌는데요. 자, 드랩 마지막 봐야 돼요. 근데 이 소령
믿을 것 믿을 것 2456! 자 2456의 게임 코치입니다. 아, 브라질에서의 승부수가 결국 한 번 통하네요. 와 진짜 이거는 근데 원래 게임 코치가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 트랙이 맞는데 성우 선수의 슈퍼플레이로 진짜 반반 싸움이 됐었고 포인트 싸움으로 이겼습니다. 자 정말 위험한 뻔한 상황을 이겨냈던 게임 코치입니다. 이제 양 팀의 두 번째 페이지의 스피드전 팀전은 마지막 라운드만을 남겨놓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8명의 선수 그 누구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네요. 마지막까지 갈 생각이에요. 네, 순위 하나하나 집중해주고 있고 마지막에 진짜 자칫 한두 팔거나 눈 깜빡였으면 순위 내줬을 수도 있거든요. 드디어 스피드전 꽉으로 왔습니다. 총과총가요? 나왔습니다. 공동묘진 마왕의 초대입니다. 이거는 냉정하게 SG인천 런승민 감독의 설계입니다. 이거 무조건 마지막에 공마초 하겠다는 빌드업이었거든요. 자 7라운드 아껴놨던 이 픽을 두 번째 페이지 마지막에 꺼냅니다. 아직까지도 SG인천이 팀워크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던 게임 코치 선수들이 이제 세컨드 윈드에 들어선 것 같거든요. 이 트랙 뱀픽이 물론 경기 결과는 안 나왔지만 중요한 게 공마초 이기고 마지막에 직잭을 했다. 이거는 SG 인천도 불안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공마초? 이거 어차피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트랙이라서 우선 심리적 우위는 SG 인천 쪽에 있는 건 맞는데 흐름은 게임 코치죠. 자 벌써부터 이 성불규의 공마초에 대한 이 라인에 대한 이해력, 이 트랙에 대한 이력 자체가 아 과연 이를 어떻게 뚫어낼지 게임 코치 절체절명의 순간에 맞이한 마지막 라운드가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 양팀이 주면 7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이어드리죠. 그 어떤 트랙보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트랙을 가져오게 된다면 질 경기도 에이스 결정전 갈 수 있고요. 이길 경기는 2대 0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저는 순간 선수인 줄 알았어요. 예. 호령 선수가 진짜 날카롭게 알파벳을 함께 시작했거든요. 방해받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리니 선수가 약간 넓게 열어주면서 런민기 선수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맡기죠. 네, 뭐 순위 자체는 현재 그냥 포인트 싸움하고 있는 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령 선수가 멀긴 한데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성수가 따라오고 붙느냐 그렇죠. 이거거든요. 4, 5위에 퍼지는 게 바로 성불이거든요. 네. 그리고 좁아지는 구간에 약간의 감속이 걸리기 때문에 이 구간을 빠져나가서 런민기 선수가 이제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런민기. 자 붓기 다 붙었어요. 중요한 소령. 경기입니다. 많은 게 달렸습니다. 팀의 에이스로서 이거 1등 잡아내야 드랩은 됐고 네. 드랩 됐고 두 번째 랩 이제 두 선수가 동시에 결승선을 출발합니다. 소령 선수도 대형 사고가 아니면 라이트의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1대1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포인트 싸움이면 1위 싸움이 거의 많은 것들을 차지하겠는데요. 아, 자 팀딜 타이밍 근데 그래서 이걸, 리미까지 이거 숨으로 극복을 했어요. 팀딜 성수, 타이밍은 성수 합류 리미까지 와요. 리밋을 보내주고 런민기 선수가 최후의 숨은장이 될 수도 자, 있는 거고요. 런님 거기다가 성불 이 듀오가 맞붙었습니다. 이뤄야죠. 공마초에서 말이죠. 과연 승자는 버틸 수 있나요? 리믹과 런맹겐데요. 런맹기는 뭔데? 리믹 선수에게 드랩이 되거든요. 네. 자 그리고 램봉도 램봉도 쫓아오고 있어요. 속수 참 이거 라이트. 자 불빛. 근데 이거 마지막 유턴 구간 원투 깨야죠. 원투 깨면 시 쪽으로 갑니다. 2357 드랩이 이거 드랩이 유리하겠는데요. 라이트 드랩 불빛 SJ 천이었습니다. 선벌듀 아 런맹기 선수가 리미 선수가 마지막까지 버텨보려고 했었는데 이 두 명의 듀오는 막지를 못했네요. 이걸 위해 공마초를 마지막 끝픽으로 놔뒀던 거죠. 자 앞서 두 개의 트랙 게임 코치 트랙은 내줬습니다만 결국 본인들의 그 팀적인 시그니처 트랙으로 마무리를 지어준 두 번째 페이지의 스패드전입니다. 정말 완벽한 원투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의지력 마지막까지 꺾이지 않았고요. 포기하지 않고 1, 2위 탈환해냈습니다. 와 포기할 만한 타이밍 있었습니다. 사실 포기했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순위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끝까지 따라붙었어요. 그러면서 역시 이 트랙은 우리 거다 보여주면서 지금 한 세트도 안 내주고 있는 SG 인천입니다. 아 이거 런민기 선수와 리미 선수의 분전이 대단했던 공마초였고 거의 다 잡았었습니다만 아 정말 양 팀의 경기가 좀처럼 예상할 수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결승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트랙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코치 입장에서는 이제 애결 보고 달려나가야 돼요. 자 말씀하신 대로 애결을 봐야 되고 그 애결을 이겨내야지만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게임 코치입니다. 오늘 개인전 우승할 램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애결 가서 이기고 승자 연전 넘어가고 이러면 진짜 상황 모르거든요. 자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이템전의 첫 번째 트랙은 바로 신화 빛의 길입니다.
아, 지금 이렇게 된다면 역시 게임 코치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확률에 의존하는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칼레이도의 보석이 뜰 확률, 뒤쪽에서 뮬비르가 번개망치가 뜰 확률, 이런 것들에 좀 의지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팀플레이에 집중을 해서 게임 코치는 이 난관을 뒤집어 나가야겠고, SCA 인천은요, 하던 대로 하면요, 또 우승합니다. 자, 살펴드렸던 대로,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는 바뀌어야 돼요. 게임 코치 분위기 자체 바꿀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바스테트 어떻게 보면은 예상을 했을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전략이 좋았어요. 버티기 모드로 돌입했었던 SG 인천이 계속 순위를 2, 3, 4를 잘 가져가면서 네. 냄공이 치고 나갔을 때도 역전 타이밍을 매번 잡아냈었잖아요. 이번 그 바스테트에 또 당해선 안 돼요. 게임 코치도. 자, 과연 게임 코치가 이 경기를 이대로 흘려보내지 않을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양팀이 준비한 아이템전의 첫 번째 라운드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네, SG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1페이지에서 워낙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카트바디를 딱히 변경을 많이 시키지 않았었는데 플랜 B 플래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또 준비가 돼 있는 팀이에요. 자신화 빛의 길에서 카트바디 조합이 얽혀가는 두 팀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렘봉 선수는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본인이 칼레이도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피지컬을 쏟아부어야 돼요. 자, 과연 골든샤크와 이번에도 바스테트 좀 나이였고 오늘 SG인천은 그냥 바스테트 고정인 것 같아요. 자, 쭉쭉 아이템을 소비해가면서 양 팀의 순위가 점차점차 쌓여가고 있어요. 오, 생각보다는 아이템이 풀로 안 찼네요. 자, 소령 선수도 어차피 룩이 있으니까 그냥 가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리셋을 한 것 같네요. 자, 얽혀있어요. 역시나 그 두 번째 랩까지 좀처럼 방심할 수 없는 순위를 쌓아가고 양팀입니다. 자성이 맞습니다. 네, 팀원에게 어차피 하고 탄력 붙이면 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아프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라이트는 랩봉 선수가 보석을 다 채워서 앞쪽으로 질주하기 위해선 록시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고요. 반대로 소령 선수도 팀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책일이 생각보다 순위 쌓아야 되는 게 중요한 트릭인데. 그렇죠. 자, 게임 코치가 우선 순위 잘 잡아냈고 정원이 물과 천사가 있어서 네. 이거 천사 썼고 번개도 천사로 막아냈죠. 자, 두 번째로 순위를 잘 쌓아놓은 게임 코치인데요. 아, 천사 또 썼어요. 이러면은 우선 점프대 넘어갈 땐 오히려 천사는 SJ처 쪽에 있습니다. 네, 헬렌 선수가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헬렌이 앞쪽으로 뛰쳐 나오면서 역전 보고 있을 거예요. 루비와 함께 막아냅니다. 자, 우선 1등이 그냥 떴어요. 이거 떴어요. 이러면 무관인데요. 소령이 오히려 여기서 공격을 루비. 했을 때 루비로 천사와 루비면 자 루비인데요. 이거 한 방이 더 필요한데요. 소령 이렇게 말이죠. SJ 천입니다. 천사도 있었고 루비도 있었네요. 와, 그러면서 마지막에 천사의 가호와 루비까지 칼레이드의 장점 다 발휘했습니다. 자, 랩봉 선수가 그 위치에서 물에 갇히면서 오른쪽으로 크게 돌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피니시라인 직전에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아이템 상황이었고 그 아이템 상황이 조금이라도 꼬였다면 위험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차분하게 네. 시간차로 써줬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천사는 오히려 게임코치 쪽이 더 미리 여러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리 포지션 만드는 데 사용을 했었고 SG인천이 나중에 떴었기 때문에 오히려 턴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천사 지원 받았고 소령은 본인이 물로 맞추고 본인이 들어갔어요. 본인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본인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내면서 위험할 뻔했던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온 SG인천 소령이었습니다. 네, 반대로 게임코치 입장에서는 렘봉 선수가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맨 마지막에 피니시라인 직전에 자석이든 뭐든 역전할 수 있는 단 한 방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피니시라인 직전에 힘이 너무 떨어졌거든요. 자, 말씀하신 대로 그 피니시라인 직전에서의 싸움 자체 SG인천이 너무나도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SG인천에게 흐름이 완벽히 넘어갔고 이번 KLC에서 아이템전 승률은 확실히 게임코치 쪽이 훨씬 더 높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SG인천이 약간 연막 작전도 많이 펼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조합을 들고 나오고 허를 찌르는 약간 트랙 배피 보여주면서 완벽하게 주도권 갖고 이번 결승전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이번 결승전 보면서 SGA 정말 강한 팀이고 모든 선수들이 잘하고 있지만 항상 허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헬렌 선수의 역할이 스피드전, 아이템전 할 것 없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팀의 든든한 저 중심을 채워주고 있고 기동 역할을 해주고 있는 헬렌 선수였고 자, 그 더할 나오신 분위기 자체가 좋게 흘러가고 있는 SG인천이 이어지는 뱀픽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고 트랙에 대한 선택은 게임코치에게 있거든요. 네, 게임코치는 뭐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되겠죠. 이게 뭔가 물로 상대를 확 잡아내기에는 상대가 바스테트 조합을 들고 나오면서 물이나 물파리를 아프게 맞지도 않고 네. 그러면서 계속 순위를 잘 쌓아가면서 마지막 막싸움에선 우위를 가져가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은
진짜 그냥 정원 선수가 활약할 수 있는 트랙들 과감하게 골라주면서 어떻게 뭐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가는 거 괜찮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타임.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SJ는 헬렌 선수가 밀리로 맞불을 놓느냐 이 부분도 좀 봐야겠고요. 자 이어지는 선택입니다. 일단 해적 위길발 대탈출과 공동묘지 유령의 계곡이 잘렸고 아이스 신은 하프파이프를 선택한 게임코치입니다. 하프 언제 하지 저는 계속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고른 건 사실 항상 말씀드리는 거 상대 강팀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네. 변수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게임 코치는 변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SGA는 그 변수를 끊임없이 줄이려고 하는 과정인 거죠. 자, SGA인천을 공략하기 위한 그 변수 작전 이번 선택한 아이스 신은 하프파이프인데 게임 코치 정말 아쉬웠던 방금 전 트랙도 기억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씻고 과연 이 본인들이 선택한 두 번째 라운드 트랙에서 과연 어떤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양 팀이 준비하고 있는 오늘의 팀전 아이템전의 두 번째 라운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아이템전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정말 복잡하잖아요. 카트바디의 조합도 있는 거고 카트바디의 성능이라는 게 아이템의 타이밍 이런 것들도 있는 거지만 심플하게 생각하면 피니시라인 직전에 유리한 아이템 하나만 더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정원이 던져봅니다. 초반부터 말이죠. 정원 선수의 활약이 있을 수 있는 트랙을 하는 게 맞다. 그 이유는 게임코치 아이템 에이스 누굽니까? 정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원이 활개칠 수 있는 트랙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번개망치가 제대로 떨어졌을 때 황금자석까지 플러스 원으로 생길 수 있다면 굉장히 다른 흐름 만들 수 있겠죠? 자, 사실 이 번개망치에 대한 부분 자체의 기억 다른 팀들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만 SG 인천에게는 이제 각인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든 안 되든 정원이 텐션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네. 팀의 분위기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게임코치도 팀적으로 첫 우승 정규 시즌은 아니더라도 글로벌 매치에서 가져가는 첫 우승을 위해서 그리고 냉공 선수의 양대 우승을 위해서라면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위 자체를 두 번째 랩에서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게임 코치가 계속 쭉쭉 달려봅니다. 진짜 정원 선수도 황금 자석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가고 있고 거기다 번개 망치까지 놀리는가 들고 갈 때 특수템 두 개예요. 네. 자, 이거 신경이 쓰이겠죠. 아 이거 마지막 랩 접어들었을 때 기가 막히게 한 번 떨어지면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원 선수가 황금 자석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다면 역전도 볼 수 있어요. 와 근데 호령 선수의 반응이 사실 벼락 방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뺐었고 남치 한 번 더. 쭉쭉 썼어요. 달려나가고 있는 건 램봉 너무나 안정적이고요. 자, 침착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장면에서 역전 당한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물론 포지션은 지금 지기가 어려운 포지션이라서 자, 루비아나. 하필 바다나가 들어왔잖아요. 네. 루비아나 있어요? 자, 하나 더 먹었을 때 그리고 공격할 아이템이 SGA 쪽에 없네요. 자, 그냥 이거 바다나 아니겠죠? 그대로 해지까지 들고 가면서 변수를 완전히 차단한 게임 코치입니다. 운에 대한 얘기, 확률에 대한 얘기 드렸었잖아요. 램봉 선수가 항상 달릴 때 바나나, 그 다음에 해지 이런 것만 나온다. 그런데 뒤쪽에 정원 선수가 망치가 4번이 떴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지션에 따라서 거기다 당연히 확률적인 것도 있을 텐데 억울한 상황도 있죠. 그런데 지금 타이밍 좋았었고 그러면서 1대1 만들어낸 게임 코치입니다. 드디어 정원 선수의 멸니리의 시동이 걸렸고 SG 인천의 선수들의 머릿속에 번개 망치에 대한 부분들을 각인시키기 시작을 하면서 분위기가 약간씩 바뀌어나가는 게임 코치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코치는 계속해서 변수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SGA는 변수를 줄이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대1 상황이긴 하지만 남아있는 트랙 중에 3개의 트랙을 SGA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SGA가 유리한 게 맞아요. 자, 빠르게 선택한 이번 트랙입니다. 주력이 디노마을의 초대입니다. 참 SGA 인천 재밌게 뱀픽해요. 계속 제가 뱀픽을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프로팀이 뱀픽을 이렇게 한다고? 약간 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상대도 프로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팀을 상대하니까 그 프로팀이 불편한 픽들을 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복잡해지는 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진짜 불편한 상황을 극복해내야 되는 게임 코치가 이번 세 번째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 팀이 준비한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출발합니다. 항상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의외의 픽을 꺼내지만 그것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완벽한 전략을 수립해놓고 한다는 게 무서운 점이죠. 자, 이번엔 황금 미사일을 좀 준비를 하나요? 골든샤크인데요? 자, 이거 약간 점프에 당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순위가 좀 초반에 안 좋게 형성은 됐습니다. 게임코치는 그리고 초반에 우주선이 있었기 때문에 선두권의 속도가 줄어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붙어가는 여건을 만들어놨고요. 자, 일단은 방어 아이템이 좀 많이 공존하고 있는 양팀의 템 상황입니다. 이거 SGA가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천사가 일단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천사를 언제 소모를 할 것인지 예.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아직 여전히 잘 아끼고 있는 건 이렇다 할 공템은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템도 하나. 지금 하나씩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쉴드와 자폭입니다. 본인들이 천사가 두 개였기 때문에 헬렌 선수에게 꿀벌이 두 개가 떴을 때 계속해서 소모를 시키면서 상대방 강화형 아이템을 빼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폭. 아, 소령도 방템이 없긴 해요. 와, 뒤에서 자폭했는데 이거를 참 눈치 빠르게 또 갔고요. 참게 올라오긴 SG인천 포지션 좀 만들어보나요? 램봉 선수가 합류하는 시점, 그리고 팀원들의 서포트 유무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램봉이 게임 코치 입장에서 가장 최앞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이거 빨리 아, 잡폭을 찍어 있는데 후면 가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 뒤에 잘 끊어놨죠, 램봉은. 그런데 방어형 아이템이 소령이 방어형 아이템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램봉도 없었는데 해지밖에 없는데 자, 뒤쪽 미들라인, 미들라인 2번 템박스가 중요합니다. 자, 루비아나 자, 공태 파리 떴고요. 우주선, 자, 우주선 팔 떴고요. 바로 포지션이 섞입니다. 네. 그리고 록시의 물 한 방이 허리를 끊어줄 수 있어요. 자, 배지를 잡고 나서 쉴드 하나 오크룸. 자, 이러면은 이쪽에서 라이트 선수한테 자석 두 개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자,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소령도 지금 속도를 붙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이템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겠네요. 순위 아니요, 라이트 붙었어요. 자, 순위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리빈. 잡혔고요. 자, 록시도 자석. 자, 복귀도 자석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까지 봐야 됩니다. 자, 이번 템을 봐야겠죠. 자, 슈퍼부스터 천사 쓰고. 자, 자석도 있어요. 불빛. 자, 리세키 봐야 돼요. 리세키 라이트 마지막 라이트 SG인천이었습니다. 라이트 자석. 와, 이거 맨 마지막까지 자석 있는 선수들이 치열하게 싸워줬네요. 마지막에 부스터들도 좀 있는 상황이라 그냥 들어가는 판단도 했었는데, 야, 이거는 시간이 0.05. 그러니까 불빛 선수의 자석이 커다란 변수로 작용했던 이번 마지막 순간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승전 답네요. 네, 그리고 이런 싸움을 참 SG인천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침착함, 이거 아니었으면 마지막에 진짜 심장이 두근두근대고 이게 됩니까? 근데 이걸 해냅니다, SG인천. 그렇죠. 칼레이도에게 100%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역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역전을 읽어내는 것, 이것이 변수를 줄이는 SGA의 장점이죠. 자, 놀랍게도 이제 아이템전의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정말 긴 라운드가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만 이제 네 번째 라운드를 만나 봐야겠죠. 결승다운 경기들이 이뤄지고 있고 게임 코치 입장에서도 오히려 변수를 더 심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에요. 사막 피라이 믿는 네, 뭐 여기도 물 던지기에는 적절한 구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그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약간 이제 스노우볼 굴리는 느낌에서는 밀리는 상황들이 좀 많거든요. 이거는 정원 선수가 확실히 뭔가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퍼포먼스. 근데 헬렌이 헬렌. 역시나 맞불 작전으로 가나요? SG인천 또한 무기를 준비해 옷 입은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출발합니다! 헬렌 선수가 꺼내들었을 때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이번 대회에서 보여줬었거든요. 와,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사실 오늘 카드바디를 잘 안 바꿨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 변화 자체를 게임 코치가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아니면 SG인천이 더욱더 자신들의 승리를 단단히 굳혀낼지. 아, 이거 불빛 선수가 뒤쪽에서 딱 노리고 있죠. 넘어가려는 선수들 하나씩 잡아내려는 겁니다. 자, 이거 혼미 타이밍. 근데 앞쪽 어차피 지금 구석도 좀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냉봉 선수 그냥 무난하게 올라갑니다. 자, 몇몇 선수들 걸리긴 했습니다만 물로써 잡아내던 록시가 있고요. 일단 냉봉만 앞쪽으로 빼주면 된다는 판단에 소령 선수 머리 위로 떨군 건데 도망 못 가죠, 이 상황이면.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랩 함께 달려나가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입니다. 네,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양 팀의 칼레이도 중에서 소령 선수가 좀 더 포지션이다. 이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롤리르 중에 어떤 선수가 먼저 번개망치 획득하느냐 중요하고요. 정원 선수가 일단 준비를 마쳐갑니다. 이거 뒤쪽으로 슬금슬금 위치를 잡아가나요? 자, 오히려 나 잘 이거 괜찮은데? 그럼 던지지! 자연스럽게! 요리아를 잡았어요! 자, 녹여냈기 때문에 소령 선수가 아예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나한테 미사일을 던져? 이러고 오히려 화답했죠. 자, 황금 자석까지 써주면서 정원 선수가 다시 한번 포지션을 잡아봅니다. 자, 이제 램봉 선수에게 어떤 아이템이 쓰느냐. 확률! 이놈의 확률이라고 생각하겠죠. 자, 토파즈 해지 하나 들고 가요. 자, 근데 이거 떠요. 자, 그 타이밍에 자, 스캐너 우선 상대 3막이 냈습니다. 근데 또 망치거든요. 자, 그럼 해지 토파즈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천사 소령 하나. 네. 자, 리밋은 넘어올 수 있어요. 자석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복귀됐어요. 자, 이러면 속도 싸움, 속도 싸움, 속도 싸움. 망치가 두 개. 근데 이거 자, 변화. 던질 수가 없어요. 던질 수가 없는 게 마지막 아이템. 게임 컷이었습니다. 딱 하나만 약속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보석 뜨면 얘기해라. 와. 보석 뜨면 내가 두 발 더 줘줄게. 와, 같이 콤보로 들어갔습니다. 이거죠. 이게 게임코치의 아이템전 흐름이에요. 이게 바로 그 높은 순위를 만들어낸 게임코치의 팀워크였거든요. 이게 결승전이고 이게 게임코치의 팀워크입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뭔가 상대 조합 보고 바스켓 꺼내들고 막 그러면서 스노우볼 굴리는 이런 조합이 아니고 한방 한방. 이게 게임코치예요. SC인천도 어떻게 보면 막불 작전을 펼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패배를 했네요. 자, 우리들 크리스마스는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게임코치 포기하지 않고 아이템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게임코치의 기세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아있는 트랙 중에 SJ가 두 개의 트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SJ가 유리한 게 맞아요. 이게 바로 뱀픽의 어떻게 보면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본인의 흐름대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첫 트랙, 마지막 트랙. 이 부분이 되게 커요. 자, 광보용이 나왔습니다. S가의 선택인데요. 그런데 광보용이라고 하면 역시 또 물폭탄류가 굉장히 효율을 거둘 수 있는 트랙이거든요. 그렇죠. 야, 정말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과연 애결까지 끌고 갈까요? 와, 정말 중요한 타이밍. 근데 지금 결국은 양 팀이 정말 재밌게 하는 게 픽트랙을 이기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여기서 상대의 픽트랙을 한번 잡아와만 준다면 그럼 된다는 거거든요. 자, 배체 바스테트가 준비가 된 스가이의 카트바디 조합인데 이거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이어진 라운드 출발합니다! 히든샷 클 것 같거든요, 정원 선수가. 그러네요. 네. 그러면 물폭탄보다는 확실하게 황금 물파리를 이용해 3명씩 끊어내겠다는 움직임이 되는 거고요. 자, 순간순간 바꿔주면서 본인들이 각각의 트랙에 맞는 전략을 꺼내들고 있는 게임코치인데요. 일찌감치 무리였어요, 정원 선수. 자, 그러면서 이번 타이밍 앞포션 잘 잡아. 사실 트랙성 생각해보면 끊어내고 도망가는 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차분히 하면서 마지막 타이밍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랩의 순위 자체에 대한 의미는 약간은 무색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요격해 나갈지 봐야겠죠. 이번에는 정원 선수가 자석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오면서 부스터를 한번 더 쏘주고 렘봉 선수 대신 맞아주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두칼레이도는 다시 한번 앞쪽 포지션을 노려봅니다. 자, 앞쪽에서는 무석 든든히 스파즈를 챙겨가고 있었기 때문에 소령 선수가 크게 공략은 안 됐어요. 자, 거리가 벌어진과 동시에 자석과 함께 다시 한번 붙어준 렘봉이었고요. 어떻게든 보석을 리필을 했고 앞쪽 가는 선수에게 우주선을 이거 소령 선수가 한 타임 참은 것 같죠? 자, 그리고 렘봉 또한 보석을 아껴줍니다. 자, 이거 투템 확보 잘했고 이번에 토지 엠버까지. 자, 뒤쪽에서 근데 지금 투템 아픈 게 올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순위 어느 정도 유지될 거고 어떻게 거리 차이를 좁히는지 봐야 되거든요. 차라리 직선 구간에서 자석 이용해서 날아들면서 대신 맞아주거나 어그로 핑퐁 해주는 게 낫습니다. 자, 일단 아이템 다시 한번 토파주 엠버를 들고 가고 있는 렘봉이고 마지막 랩 가는데요. 이거 엠버에 이러면은 그런데 묶였어요. 이거 차 아이템 없어요. 아이템 없어요. 해지론 미끄러지긴 하는데 빨아 우주선 그리고 헬렌의 자석이에요. 자석 헬라이트 불빛이었습니다. 라이트의 자석. 오늘 라이트의 자석. 헬렌도 자석이었고 불빛도 자석이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오면 되죠. 와, 마지막에 워낙 앞쪽에 거리 차이를 좀 내고 있었기 때문에 역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오늘 라이트가 주머니에서 꺼낸 자석은 백발백중입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각자가 선택한 픽들에게서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이겨나가고 있는 양팀이 이제 게임코치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주고받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는 게임코치가 여기서 마지막 본인들이 가장 자신 있는 트랙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거 꺼내들어서 승리 가져가야겠죠. 와, 지난 KRPL에서 불빛 선수가 우승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보였습니까? 그런데 진짜 거기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번 KLC까지 슈퍼플레이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거 SG처럼 말씀해 주신 대로 KRPL에 이어서 KLC의 우승까지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게임코치가 이번 본인들이 선택한 트랙에서 반드시 이를 막아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승 문턱 바로 앞에서 준우승에 머물러야 했던 한이 있는 팀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달려왔는데 라는 생각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게임코치도 달려야죠. 자, 사실상 정말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게임코치가 선택한 동화 카드 왕국의 미로입니다. 빅트랙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로 다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코치도 자신감 있게 가도 돼요. 이번에 우리가 순서니까 이거 잡아내고 마지막 꽉 가면 몰라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흘러갈까요? SG인천과 게임코치가 준비한 여섯 번째 라운드입니다. 동화 카드 왕국의 미로입니다.
한능왕국의 미로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어 드리겠습니다. 속도형 아이템이 맨 마지막에 극적인 역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진행입니다. 좁아지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정원 선수가 앞쪽에서 휘저어주면서 어그로 최대한 끌어내고 공펜 맞고 뒤로 빠지면서 번개방치 없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요. 자, 그랑프리에서부터 충분히 많이 만나봤던 이 트랙인데 게임 붙인 거 어떻게 극복해낼까요? 네, 아 이거 초반부터 SCA가 선두권 순위를 너무 잘 쌓아놨어요. 아이템 점유율이 올라갑니다. 자, 보내곤 있어요. 앞쪽으로 쭉쭉 보내고 있고 그 안에 소령이 펀드 있어요. 네, 맹공이 자석이 있었고 보석이 있었기 때문에 순위 좀 버텼거든요. 이 구간에서도 딱히 물이 날아오는 것도 아니었었고 천석. 이러면 헬렌 선수는 사실 칼레이도가 아니라 힘이 좀 빠집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헬렌 선수가 방어형 아이템이 없을 때 황미를 이용해서 뛰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아무리 이게 곰이 실드 수급이 잘 됐다고는 하지만 버티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플레이도에 비해서. 왔죠. 천사가 좀 들고 있고 정원 준비 좀. 왔어요. 지금 뒤로 빠졌다는 얘기는 던지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근데 보통은 창고 꺾어지는 구간이에요. 이거 랩 지나가고 꺾어지는 구간에 던지는 게 맞거든요. 와 이거. 천사여서 자석. 여기. 네. 자 뒤쪽 아 떴고요. 지금. 자, 일단 앞쪽 길을 좀 막아놓긴 네. 했어요. 자, 무력 시위를 했는데 무력 시위가 좀 길긴 했거든요. 근데 그걸 신경 쓰다가 거리 차이가 굉장히 났거든요. 자, 세 번째 랩 미끄러지면서 소령이 지나가긴 하지만 천사지원까지 있고요. 자, 과연 이번 램공. 네. 그리고 뒤쪽에 번개망치! 번개망치! 순위는 쌓았어요. 순위를 잘 쌓았어요. 번개망치가 끊었어요! 끊었어요! 리가 들어가요! 쉴드 있고요! 자, 그러면 그냥 들어갈 확률이 커졌죠? 버티고요. 게임 코치 이거! 어? 끝에 끝까지! 마지막 거리가 멀어도 게임 코치가 마지막 라운드까지 끌고 갑니다! 가야죠! 이렇게까지 싸웠으면 마지막 라운드 가야죠! 결국 양 팀이 준비해왔었던 것들 다 성공합니다! 본인들이 픽한 건 다 이겼고 결국 꽝 매치 마지막! 와. 자, 게임 코치 이제 SG 인천이 선택할 마지막 트랙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거 애결까지 반드시 끌고 가야 되는 게임 코치 입장이에요? 마지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게임 코치가 가져가면 애결 끌고 갈 수 있고요. 애결에서 만약 이긴다면 승자 연정 갈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건 아이템전은 마지막이 맞아요.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 두 번째 페이지의 스피드전과 아이템전 결국 꽉꽉 채워서 가고 있는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같은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네. 그 집중력을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혹시 울렁울렁 썼나요?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울렁 안 썼습니다. 안 썼죠? 울렁 안 썼고 사실 그러니까 회심의 픽을 뭘 준비해왔을 것이냐. 지금까지 게임 코치가 대부분 불편했던 건 빙등이에요. 제 기억엔. 네. 그렇다면 그대로 빙등을 꺼내왔을 것이지. 그렇죠. 빙등에서 또 조커 픽을 자주 꺼내거든요. 마지막 트랙은 보석. 광산 보석 최굴장입니다. 저는 사실 크게 예상 못했어요. 왜냐면 SJ인천 이거 순위 정말 안 좋고 네. 이거 어떤 트랙이죠? 물 들어가는 트랙이에요. 그러면 보통 깸코거든요? 그리고 고정 트랙이었어요. 그렇죠. 전까지 포스트 시즌 전까지 고정 트랙이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의외의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고정 트랙의 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바로 깸코거든요. 이거는 사실 진짜 예상을 못할 정도로 런승민 감독이 준비해왔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번 7라운드 트랙은 진짜 중요하게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양 팀의 카트바디 조합? 약간 무난한 조합을 들고 나오긴 해요, 보석 최굴장. 자, 스피드전에 공마초의 뼈아픈 패배를 기록했던 게임 코치입니다만 이번 일곱 번째 라운드는 어떨까? 양 팀이 준비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출발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운에 기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네. 팀워크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바스테트, 거기다 골든샤크로 나뉘었습니다.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사실 과감한 특수물차를 타는 트랙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선택들 어떤 식으로 더 날카롭게 작용을 할까요? 네. 아이템을 획득을 했을 때 그것을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을 하고 팀원을 위해 아껴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돼요. 자, 겜보아스가 양 팀의 선수들이 얽혀가고 있는 첫 번째 랩입니다. 정말 긴장 많이 될 거예요. 이 연말에 이 크리스마스에 이 일주일 동안 진짜 이 양 몰고 양 팀 다 열심히 했거든요. 랩마다 계속 바뀌겠지만 초반 단계 얽혀가고 있는 양 팀입니다. 게임 코치가 앞쪽에서의 아이템 박스 점유율이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모하는 싸움에서 미세하게 조금씩 앞서 나갈 수 있죠. 포지션은 SJ 인천이 좋은데 근데 클레이도는 어쨌든 근데 조금씩 올라오네요. 소령과 램고 함께 묶여있긴 하지만 점점 올라와요. 클레이도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봐야 되는데 램고 선수가 오랫동안 앞 포지션에서 버텨줬거든요. 네. 천사 소령 일단 앞쪽 포지션 잡아봅니다. 번개와 맞교환을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미들에서는 아이템이 아예 없어졌고요. 자, 램고도 올라오는데 자석 자체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램고 선수도 침착한 게 급하게 앞쪽 계속 가져갈 필요 없어요. 왜냐면 같은 팀은 못 올라오면 결국 고립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SJ 천이 지금 포지션 진짜 네.
물! 와, 어. 야 이거 헬렌이 잡아냈어요. SCA가 포지션이 좋았던 이유는 천사를 사용하면서 갔던 건데 뭐라요? 게임코치를 얻어맞더라도 천사를 아껴놓고 두 개입니다. 이거 포장 많이 갑니다. 물 두 개 거리거든요. 자, 바리케이드 와, 뚫고요. 이 바리케이드 산을 뚫어. 바리케이드 하나 더. 근데 지나가면서 엠버 하나 더. 바리케이드 뚫어내면서 멀어요. 자, 갑니다. 많이 스텝니다. 미들 2, 3, 4, 5, 2, 3, 4, 5. 자, 소력 가요. 자, 2, 3, 4, 5요. 천사 지원 버티고요. 자, 이러면은 자, 지원 받고 올라가는데요. 닿지 않습니다. 자석이 닿지 않고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소력 그대로 지나가겠는데요. 천사! 그대로 SJ 천님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3개의 선택권을 모두 다 가져왔어요. SJ입니다. 엄청난 반응 속도를 보여준 소령이고요. 이번 KLC 개인전을 포기한 SJ 인천 팀전 올인하니까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꽉 찬 일정을 소화해냈던 양 팀이었습니다만 이번 카트라이더 러시블 레전드 챔피언십의 우승팀은 SJ 인천입니다. 아, 정말 운으로 해내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피지컬이나 에이스의 슈퍼플레이로 해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략 전술, 모두의 팀워, 팀합 이런 것들로 해낸 거기 때문에 더더욱 이 우승이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선수 5명 거기에다가 함께하는 런스민 감독까지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정말 마음껏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만들어낸 우승. 그런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게임 코치도 너무 잘해주면서 명경기가 이어졌네요. 자, 말씀해주신 대로 게임 코치 정말 아이템전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아 정말 이 강팀인 SJ 인천을 그 누구보다 위협적인 모습으로 막아낼 뻔했습니다. 네. 하지만 SJ 인천 너무나 강력한 모습 올해 연말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에 펼쳐진 결승전이었고 비록 승자 연전은 가지 못했지만 단언컨대 지금까지 있었던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의 결승전 중에 가장 치열하고 가장 멋진 명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말씀드렸었던 거 크리스마스에 우승을 해냈습니다. 예. 혹시 내일 우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승했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나 파이팅해줬네요, 선수들. 너무나도 행복해할 것 같은 게 이겼고요. 네. 1시간 5분 정도 크리스마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축하 파티할 시간도 충분하고 시상식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선수들을 축하하는 시상식으로 이어드릴 예정인데 네. 아, 그 무엇보다 사실 카라풀 팬들과 함께 마무리하는 연말 순간이고 우리 두 해설분들도 정말 올해 고생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아,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KRPL이 아니었거든요. KLC였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글로벌로 진행된 대회였었고 중국 팀들과 함께 했었는데 우리나라 팀들이 진짜 선전 많이 해줬었거든요. 물론 마지막 결승전에 이제 우리 한국 팀들이 붙긴 했었지만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 저희는 보잖아요. 현장에서. 예. 일주일 동안 정말 긴 시간 계속 고생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까지 우리 선수들 끝까지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준 해설도 특별한 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연말까지 선수들이 일주일 동안 굉장히 빡빡한 일정 속에서 컨디션 관리하고 연습하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력을 펼쳐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정말 이 크리스마스 저녁까지 밤까지 약속 잊지 않고 채팅창에서 찾아오겠다고 하셨던 분들 네. 그대로 계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런 멋진 경기로 보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 리그 그리고 선수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시상식으로 이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선수분들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준 김대겸 두 분 해설과 함께 저는 캐스터 김규현이고요. 잠시 후 시상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